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의 디렉터 금강헌입니다. 제가 편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린 것처럼 CG 트레일러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코멘터리, 이제 해설 영상을 준비해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의 우리 스태프분들과 또 저희 AD님과 함께 코멘터리 관련해서 영상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각자 한 분씩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카멘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만든 자이언트 스텝의 주성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텝의 심재일 부사장입니다. 이번 카멘 시네마틱에서 VFX 슈퍼바이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트아크에서 AD 맡고 있는 임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하시죠? 아, 굉장히 많이 어색합니다. 우리끼리 또 이게 사무실에 있다가 카메라만 들어오면은 우리 좀 서로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냥 우리 편하게 이제 영상 좀 보면서 우리 유저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뭐 비하인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어제 질문부터 받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 로스트아크가 사실 5B 이후로는 시네마틱이 없었기 때문에 카멘 시네마틱의 등장에 유저들이 되게 많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혹시 카멘 시네마틱을 만들게 된 계기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카멘이 일단 되게 중요한 업데이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디렉터 좀 그만두면서 뭐할 일도 근데 IP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뭐 그런 뭐 시야에서 CG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옛날에 아마 이거는 이제 유저분들한테 설명드렸었는데, 옛날에 CG를 한번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반응이 안 좋다가 뭐 뒤에는 또 나름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저분들도 이제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알아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번쯤에는 한번 CG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업체를 찾기 시작했죠. 최종적으로 한 4개 정도 업체랑 뭐 미팅을 갖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왔었잖아요. 같이 프리젠테이션도 해주셨고,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그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비딩 준비, 전체적인 시네마틱에 대한 비딩 준비를 감독님이 되게 열심히 또 해주셨고, 저 많이 준비해 갖고 예, 오셨어요, 그때. 맞습니다. 내부에도 굉장히 로아를 하시는 작업자분도 되게 많으셨고, 특히 이제 저희 또 피디님 중에 처음에 초반에 같이 이제 작업하셨던 피디님 또 중에 로아 광팬이셨잖아요. 너무 광팬이어가지고 막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거는 사실은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아니었고, 어쨌든 비딩을 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이걸 할수 있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감독님 그때 고생 되게 많이 하셨죠. 작년 여름이었는데 진짜 뜨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거 준비하면서. 그렇죠. 비딩했을 때면은 조금 더 이제 제작보다는 먼저였으니까 여름쯤에 처음 만나뵀던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매팅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카멘과 카단이 나오는 좀 와이드로 된 일러스트를 하나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맞네. 그게 굉장히 이제 붉은 톤의 색감하고 뭔가 카단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했을 때는 그막 검은 비가 내려서 풀 같은 게막 시들고 막 이런 컨셉들을 본 네, 것 같긴 하거든요. 초반 그래서 완전 연출. 그래서 이 우리 자이언트 게임 스텝, 유저들 되게 그렇죠, 많은 것 그렇죠. 같은,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 자이언트 스텝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게임에 대한 많이. 이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맞아요. 이분들과 해보면 정말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AD님이랑 그거 보고, 아, 이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연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면은, 물론 되게 또 훌륭한 뭐 업체들도 많이 아,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로스트아크를 좀 애정이 있고, 맞아요. 가장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느꼈고, 또 저희가 예전에 KBS 교향악단이랑 콘서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원래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보통 비엔나 아니면 체코, 런던 이런 데서 뜨고 거기랑 이제 많이 하는데, KBS랑 그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 국내의 퀄리티가 이게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수준이 높고, 그래서 콘서트도 성황리에 또 이제
같이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국내 업체랑 같이 이렇게 뭔가를 그렇죠. 하는 게.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애정, 그 다음에 저희 게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좀 되게 이제 PT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열정을 좀 보여주셔서 네. 저희가 야, 그러면은 우리 국내 업체랑 같이 국내 기술로 네. CG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제 함께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네. 사실 뭐 저희도 그때 뭐 어쨌든 피칭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거를 뭐 감독님이랑 서치를 하면서 쭉 봤었었는데, 굉장히 뭐 교향악단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 캐릭터마다의 어떤 내러티브도 다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다른, 저희가 어쨌든 시네매틱 영상을 많이 만들긴 했었거든요. 네. 다른 업체들이랑 했었는데, 그 여기 이제 로스트아크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내러티브나 서사를 보고, 스토리가 있는 걸 보고 네. 이건 정말 해보고 싶다, 감독님한테도 계속 이건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PD님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맞아요. 진짜 막 엄청 또 로아 열성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이언트 사이에도 되게 많이 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유저분들을 위해서 한번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렇게 영상을 같이 보면서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유저분들한테 좀 해서 뭐 코멘터리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처음에 이제 드렸었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기 전에 저희는 세 장면을 이미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업체를 구하러 다닐 때부터 이미 세 장면은 정해져 있었어요. 무조건 이 장면 넣어가지고 한다, 시나리오를. 근데 그게 네.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아브레슈드가 생머리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 우리 이제 유저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고, 네. 그 부분, 이제 아브레슈드가 생머리로 이제 등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인이를 떨어지는 장면. 네, 네. 나인이를.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 나인이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이 투구 벗겨지면서 이렇게 이 금발이, 은발이죠. 은발이 스르르르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을 그냥 아예 박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시나리오를 짤 때. 그래가지고 박아놓고 이제 중간을 이제 같이 메꿔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보실까요? 네, 여기 첫 장면이 이제 그 페트라니아의 압구룬테라는 지역이에요. 이 세상의 끝인데, 페트라니아 쪽에 있는 세상의 끝인데, 거기서 이제 반 정도를 평정했던 이 카멘이 어디론가 좀 뭐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 장면을 표현을 한 거고요. 푸르트르만 이런 이펙트들을 아마 잘 받으셔야 될 거예요. 사실 저 부분 때 감독님이랑 그때 약간 톤 가지고 이제 얘기를 초반에 좀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약간 저희가 이제 이 시네매틱 만들면서 전체 그 크게 섹션별로 이제 컬러 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앞부분 카멘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 이쪽 부분에 대한 톤이랑 뒤쪽에 이제 전투 부분, 그리고 뒤쪽 카멘의 이제 메인 장면에서 전체적인 이제 컬러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여기를 처음에는 거의 모노톤으로 네. 설정을 했었어요. 굉장히 예, 페트리아니아 자체가 어쨌든 빛이 없고 굉장히 막 무채색의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가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랑 약간 이제 감독님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출을 하지만 저도 이제 약간 그 전체적인 시각적인 최종 아웃풋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 계속 간섭을 하고 좀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감독님한테도 제가 이제 컬러를 카멘의 어떤 푸른 톤이랑 여기 붉은 달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 붉은 달이 어쨌든 어두운 공간에 이 갈라진 틈을 통해서 붉은 달의 붉은 컬러를 어떻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처음에 좀 서로 안 맞았어요. 이렇게 막 의견이 이제 네네. 그러다가 처음부터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몇 가지 샘플을 잡아서 이제 저희랑도 얘기하시고 네, 네. 좋아하신 게 이제 푸른색이랑 붉은 쪽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대비가 있었던 네, 게 저희가 네,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약간 네. 확실히 이제 카멘이 갖고 있는 뭔가 검고 푸른 그런 색깔하고 뭔가 붉은 달에서 이제 나오는 그 붉은 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비교되는 장면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그 장면 안에서는 그 카멘과 뭔가 아브리엘 쉴드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보이는 게 네,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좀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약간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네. 요 이제 지역에서 이제 푸른 빛 뭐 검사가 이제 어둠의 검사 이제 그 페트라니아 절반을 평정한 검사가 다 파괴하고 다닌 거예요. 페트라니아를 아. 네, 다 파괴하고 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아브리엘 쉴드랑 카제로스 저 이제 연기 있잖아요. 연기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카제로스를 저희가 보여주기가 싫어서 연기를 좀 이렇게 아, 뭉뚱그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카제로스가 맞고요. 아. 네, 요 뒤에 나오는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요. 네, 카제로스인지 모르는 분들도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제로스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네. 아브레시드가 네. 경의를 표하는 경의를 표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카제로스가 맞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다 등장을 하죠. 이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찰랑찰랑 거리는 이 생머리. 네. 실제로 왕관 그 뿔을 쓰기 직전이거든요. 누를 때가. 이게 경의를 표하죠. 카제로스가 아까 얘기하셨던 네. 좀 세계 대기. 그러면서 이제 카제로스의 어둠의 어떤 기운을 아브리엘 쉴드가 받아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 나름 또 시그니처거든요. 저희 또 아브리엘 쉴드 싱거스냅을 네. 녹여내기 위해 맞죠. 네. 싱거스냅이 또 시그니처가 있어서 표현을 했고 요 힘을 이렇게 주먹을 딱 쥐는 장면을 하면서 이제 카제로스가 받아들이는 의지를 좀 표현했을까. 저 장면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저 그 기운 자체가 검은 기운 자체가 그렇죠. 카멘 앞에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막 다가 카멘이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 예, 네. 아, 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사실 저기도 연출적으로는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타이밍이 좀 되게 많이 필요한 약간 주저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거가 좀 필요했어서 원래는 감독님이 되게 길게 내가 좀 줄여야 된다. 전체 길이를 생각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는 우리 회의할 때도 보면 두 분이서는 줄여라 안 된다, 줄여라 안 된다. 이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요 장면에서 중요했던 거는 카제로스가 이거를 뭔가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카멘이 자기 의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네, 저희가 네,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좀 뜸을 들여서 네. 주먹을 질 때까지로 좀 그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카멘이 어둠의 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 장면을 계속 보시죠. 이렇게 이제 어둠의 갑옷이 이제 탄생을 하는 그런 카멘 어떻게 보면 카멘 군단장의 탄생 비화 같은 거죠. 그거를 작업을 해주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이 내려앉고 망토와 함께. 하면서. 푸른 빛이 눈빛으로 딱 이렇게 이제 발산되는 데까지가 이제 카멘의 탄생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었죠. 저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푸른 빛이 이제 되게 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 빛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카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색깔이 저 푸른 빛이에요. 아까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푸른 빛이 계속 돌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둠을 입힙니다. 어둠의 주인이 되달라고. 카제로스는 카멘한테 이제 어둠의 주인이 되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의 기운이 이렇게 카멘의 갑옷도 결국에는 까만색으로 이제 좀 어둠의 형상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옷이 형성이 되었지만 눈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뭐냐면 본인의 자, 그러니까 이 갑옷은 어떻게 보면 카제로스가 부여한 자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체성. 근데 모든 뭐 검기가 됐든 눈에서 나온 눈빛이 됐든 이건 전부 다 카멘이 가지고 있는 카멘 본연의 자아를 뜻해요. 색의 그런 되게 중요한 또 맞아요. 의미가 좀 녹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잘 좀 또 표현을 좀 네. 해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멘의 이제 첫 등장부터 어떻게 보면 군단장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1분 한 30초 남짓되는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표현해야 되는 약간 과제가 있었던 것 있으니까.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등장부터 군단장이 되기까지를 이제 함축적으로 묘사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콘티를 다듬고 뭔가 주고받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거를 이제 1분 30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네. 누가 뒤에는 전쟁도 남아 있는데 싸우는 것도 남아 있는데 이걸 네, 네. 이 시간 안에 녹일려니까 참 어려웠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늘리시려면은 네. 더 늘릴 얘기가 너무 많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이제 중요하게 또 뒤에 이야기할 게 있고 네. 또 저희가 또 뭐 계약된 그런 뭐 시간 뭐 또 할 얘기가 하늘을 바라보시는데 네. 사장님. 네. 계약된 시간보다는 조금 많이 넘어가 처음에 했는데 저희가 네.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네. 처음에가 몇 분이었죠? 처음에 이제 저희가 4분짜리 만들기로 했었는데 전체 듀레이션이 4분이었어. 계약 나머지 네, 그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긴 했죠.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시간이 좀 늘어났죠.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내부에서는 어떠셨었나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네.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안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분을 덜어내면 연결이 안 되는 네. 상황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절은 하지만 전체적인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하면서 조절은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이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내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저 혼자 독단적으로 이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 스토리를 위해서 네. 뭐 늘어나는 거는 각오는 사실은 뒤쪽으로는 하긴 했었는데 네. 감독님한테는 어쨌든 초반에 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감독님이 우리 편이셨군요. 감독님이 그래서 이제 아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강하게 또 감독님이 또 근데 워낙 또 작업하시면서 애착이 많으셨어요. 네, 네 작업을 하시면서 근데 진짜 자이언트 스텝에게 저희가 진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정말 길이가 계속 늘어났는데도 한 번도 저희한테 뭐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서는 적어도 한 번도 저희한테 그 길이 가지고 불평스럽게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 길이가 자꾸 늘어나는데요 라고 좀 우려만 조금 어느 정도만 하셨지 이게 막 불평 같은 것들을 하시지 않고 그리고 저는 아 자이언트 스텝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 진짜 국내 최고의 CG 업체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네. 늘어났잖아요. 돈을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너무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괜찮으셨나요? 세부적으로는 네. 이슈가 없었나요? 칭찬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원래 계약한 대로 그냥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저희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 근데 뭐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네. 네.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데도 최대한. 저희 회의하면 항상 네. 또 부사장님도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맞아요. 막상 오셔가지고 뭐 더 널려 그러고 네. 막 뭐 더 이건 이렇게 해보자라고 또 하셨어요.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같이 좀 잘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카멘의 이제 탄생까지 저희가 봤는데 네. 카멘의 어떤 그 정체성 같은 것들이 좀 저기서 드러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두 분께도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카멘이 저때까지도 뭔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파괴만 하던 거죠. 어떤 자기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다 페트레아니아를 그냥 다 박살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끝인 아쿠룬테까지 갔는데 저기서 이제 카제로스가 어떻게 보면 자아를 주입을 하죠. 어둠의 주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 시가 있잖아요. 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뭐 단지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가 나에게로 와서 뭐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파괴의 어떤 에너지 덩어리였는데 카제로스가 와서 그런 어떤 어둠의 주인이라는 자아를 부여를 한 거죠. 또 다른 자아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부분들이 요 이제 카멘의 탄생 부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서 실리안. 여기서도 이제 베른 남부에서 이제 나왔던 네, 음악들이 같이 또 익숙하게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전쟁씬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리안이 여기까지. 여기도 좀 뭐 어떤 제작 비화 같은 게 좀 있었나요? 그런 것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비화라기보다는 이 전 장면이 워낙 이제 정적인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전환되면서 뭔가 시선을 확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동쪽으로 옮겨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쪽이지만 뭔가 단순히 이제 동쪽인 것만으로는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액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들을 액션이 많이 참 많이 우리가 얘기됐던 네, 것 같은데 네. 특히 네. 또 액션을 많이 또 감독님이 우리가 콘티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콘티 보면은 이제 막 뭐 A안, B안, C안 꼭 안을 세 개 이상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선택하기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A안, B안, C안 해가지고 뭔가 이제 C안이에요. 라고 고르면 또 거기서 또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발전을 시켰는데 저 때는 저 액션 씬을 잡으실 때는 좀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주안점으로 보셨나요? 포인트는 최대한 좀 많이 안 본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신선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포인트였었고요. 적들과 마주치는 장면들은 많이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시네마틱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더 거기에서 로스트아크의 이 카멘 시네마틱 안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리안이나 어떤 뭐 병사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씬이 뭔가 대단히 특별하게 제작되는 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어차피 그런 엣지 포인트는 좀 카멘과 카단의 전투에서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연결, 브릿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만 좀 맛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는 했거든요. 제 경우에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져오셨던 것들을 계속 같이 또 이제 뭐 많이 수정을 좀 해갔죠. 이 부분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이 이제 막 찌르고 베고 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근데 네. 자칫 보면은 되게 불편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영상을 딱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액션의 흐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봐지는 느낌? 그러니까 막 징그럽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되게 호쾌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도 굉장히 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네네, 그런, 저, 그런 카메라로 좀 많이 쓰신 것 같고 네. 흔들림도 네. 좀 그리고 모션 캡처도 많이 네네,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뭐 카멘 카단과의 전투는 거의 이제 애니메이터 작업자들이 애니메이션을 주로 잡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모션 캡처를 활용을 하면서 무술 감독님 그 모션 캡처를 하시는 실제 감독님들 무술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좀 반영을 했었거든요. 좀 약간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실리안과 오둠의 병사들이 보면은 다 이제 피나 검은 영리 같은 게 나와도 되냐? 그러니까 어둠의 병사들이니까 일반 사람의 붉은색 피가 아니라 뭐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가보자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 액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쪽 연합군의 진영과 어둠 군단의 진영들이 부딪힐 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모션 캡처를 딱 하고 대부분 애니메이터들이 너무 빠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내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카메라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핸드헬드로 움직이고 현장에서 막 그 전투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좀 살리고 싶었던 약간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부분이 초반에 좀 이렇게 세팅을 했었었는데 잘 나와가지고 네. 좋아해 주시고 그러셔서 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인간계의 전투는 모션 캡처로 저 천상계, 카단 카멘은 사실 천상계잖아요. 네.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네. 그거는 키프레임으로 네.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이제 작업했다는 부분들이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네. 검은 비가 이제 떨어지죠. 하늘 좀 쳐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이제
이제 카메의 등장으로 이제 가져가죠. 아까 이제 네, 카메의 등장에서 보여줬던 갑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찍으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그 카멘이 페이튼 대륙에서 나올 때 그 장면을 좀 오마주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한 장면들을 좀 보면은 유저분들이 또 이해도 좀 빠를 것 같고 어둠의 기운이 이렇게 좀 확장되는 여기서 자 나인이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인데 요 부분들은 좀 뭐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떠셨나요? 카멘이 이제 첫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안 검은 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들을 계속 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검은 비를 좀 더 팍팍팍팍 내려주셨으면 했는데 조금 절제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미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또 검은 비가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실리안 쪽에 떨어지는 네네. 갑옷에 막 떨어지고 얼굴도 여기 밑져, 이렇게 하, 해, 네. 하면서 막 이렇게 살도 살짝 떨리면서 네, 막 그런 디테일들을 좀 더 살리는 부분으로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면이 너무 길어지면은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지면은 좀 덜 길어져도 비가 조금 더 왔으면 혹시 이제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될까 봐 먹물을 뒤집어 쓰면 안 되죠. 그 정도의 차이를 정말 어떻게 잡아야지 될지 좀 고민이 되었었던 부분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확 오는 것보다는 이제 비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뚝뚝 네.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좀 네.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까 세 장면 중에 하나 미리 정해놨다는 세 장면 중에 하나인 나인이르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목소리가 먼저 나와요. 카단이 나인이르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먼저 나인이르 하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이제 카단 테마가 나올 거거든요. 어레인지 되긴 했지만 그러면은 우리 유저분들은 다 알아요. 나인이르 하는 순간 왔다 살았다 왔다 카단이 왔구나 아마 이러실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둠의 기운들을 다 싹 쓸고 이 장면 참 멋있어요. 그러면서 쫙 물러나가는 FX 참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검이 나오면서 카단이 등장을 합니다. 카단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카단 등장씬 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좀 어떻게 좀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막 압박하면서, 막, 이거 카단은 너무 중요한 캐릭터예요. 막, 카단은 뭐 잘 나와야 돼요. 했는데, 그 표현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작업을 하셨을까요? 워낙 또 이제 본부장님께서 팬이시다 보니까, 카단 네, 팬이시다 카단 보니까, 어떻게 하면 카단이란 존재를 이 시네마틱에서는 얼굴을 처음 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인이르가 지면에 꽂히는 장면이라든지 어둠 기운을 또 밀어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든 것들을 시네마틱 안에서 처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앞쪽 연출, 그러니까 이 등장 씬의 연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진짜 칼 그렇죠. 빛의 그 검 상태에서 밀어낸다. 워낙에 본부장님께서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던 좀 장면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얼굴을 어떻게 정말 좀 이 마지막 이제 완성본을 보셨을 때 그렇죠. 아름답거나 잘생겼거나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카단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나인이라는 나레이션이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알겠지만 그래도 딱 그냥 이미지로만 봤을 때 한 장의 이미지로만 봤을 때도 카단이구나. 정말 중요하죠. 이게 네. 정말 중요하죠. 유저분들이 보고 우리가 알던 카단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 이거 아마 다듬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게임 안에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남자 캐릭터를 표현할 때 굉장히 미형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곤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게임에서 뭔가 딱 중간 정도의 뭔가 남성미를 갖추거나 이러면은 존재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과장되게 미용으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시네마틱을 만들 때는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리안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실리안이 이제 실제 있는 것처럼 됐을 때 좀 더 리얼해 보일까?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더 미용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예쁘게 이제 되게 나왔거든요. 조금 더, 저는 게임보다 약간 더 영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건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댓글에 김경호. 김경호.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카단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제 시네마틱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캐릭터 얼굴을 이제 어쨌든 보통은 인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다르니까. 만들거나 아니면은 컨셉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제 리얼 베이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진짜? 거기서 만약에 이게 뭔가 막 안 부러지면은 전진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단 같은 경우는 저희 뭐 그 모델링 실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실장님들 룩댑을 만드시는 분이나 헤어까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빨리 나왔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 딱 이제 저한테 계속 안 보여주다가 1차로 나왔습니다 딱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했던 어떤 느낌이랑 되게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되게 비슷하게 나왔었고, 그 뒤로 이제 공유를 드리면서 또 약간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아닌가요? 카단도 그렇고 실리안 쪽에서 우리가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실리안은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실리안은 고칠 되게 힘들었었고, 카단은 생각보다 몇 번 손질 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실리안은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서로 뭐 눈매라든가 뭐 머리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고민을 했었었고 한 2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실리안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검은 비를 처음에 봤을 때 어떤 표정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전장 안에서 또 진지한 모습도 또 보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임 안에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좀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처음에 콘티 짰을 때 아마 처음에 콘티 짰던 거 받아보셨을 때 실리안이 없었을 거예요. 실리안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CG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그냥 카단이랑 카멘이랑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던 건데 CG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인게임에서 할 수 없는 거. CG의 장점, 표정이잖아요. 표정을 풍부하게 쓸 수 있다. 근데 한 해는 뚜껑 닫고 있고 한 해는 표정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표정이 없는 거예요. 표정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CG를 만드는데 표정을 뭐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카단 카멘이 다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제 실리안을 투입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괜히 병사 같은 이제 막 이 어둠 올 때 병사 막 이런 것도 좀 표현하자 뭐 해가지고 표정이 뭐라도 좀 나왔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추가된 캐릭터죠. 근데 추가하기 잘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늘어났지만 저희도 카단 그 이제 인게임 그 시네매틱에서 쭉 그 카단의 어떤 느낌이나 이걸 어쨌든 거기 베이스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표정이 없어. 사실 너무 없죠. 표정이 너무 없어요. 없고 되게 어쨌든 액션도 대사도 많이 없고 표정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인코리가 줄어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는 페이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는 하긴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는 약간 디테일은 표현하는 그게 사실 더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막 너무 표정이 없어도 안 되고 또 약간의 표정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조절하는 게 뭐 쉽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델링이랑 그 텍스처를 입히는 과정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갔었는데 네. 그 뒤쪽에 이제 어쨌든 그 카단의 표정이나 이런 데서 너무 종적이지 않게 또 그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드론은 놔야 되는데 눈 아래 뭐 눈의 움직임이나 눈의 힘 뭐 약간 근육에 약간 얼굴 근육이 살짝 움직이는 거 그런 많이 거예요.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입도 살짝 이렇게 마지막 단 이렇게 입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결의를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미세하다 보니까 맞아.
다른 뭐 웃거나 울거나 하는 거는 되게 너무 표정이 딱 드러나는데 너무 미세한 거를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방에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전체적인 컬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고 막 하고 있으면은 이번 그 로스타크 작업하면서 이제 팀장님, 모델님 팀장님이 계신데 항상 그 시간대 되면 뛰어내려와요. 와가지고 부산 분이신데 조사장님 이건 카멘이 눈이 이게 입술이 이렇게 막 자기 표정을 막 하는데 저는 봤을 때는 카단 느낌이랑 너무 틀린데 이제 그런 디테일을 막 넣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표현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좀 얘기도 있었지만 또 캐릭터성이랑은 또 안 맞는 안 맞으니까, 부분도 막 있다 보니까 캐릭터성 맞히는 게 사실 중요하고 캐릭터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우리가 그 친구들 성격을 바꿔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또 진행이 됐던 비화가 있네요. 뭐 계속 보시죠. 여기서 또 저희 또 시그니처 팔짱 풀어야죠. 팔짱 푸는 장면 또 나와야 되고요. 저거도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터들이 다 뚫린다고. 아, 그렇죠. 아마 그거 애니메이터 있잖아. 저 포즈가 안 돼요. 이렇게 각주가 정말 화려하니까. 그렇죠. 그런 요소. 요 장면에서도 좀 어떤 처음에 이제 서로 노려보는 거잖아요. 표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뭔가 풍부하진 않지만 이렇게 와이퍼 트랜지션 하면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겨눠보거든요. 요거에는 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카단과 카멘에 대한 지금 시네마틱 오픈되기 전부터 예전부터 이제 팬분들은 항상 뭔가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뭐지? 뭐야? 뭘까? 하면서 궁금증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이 둘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시잖아요. 절대 알 수가 없고 절대가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알 수도 없고 정말. 그렇지만 이 둘에게 무언가는 있을 거야라는 좀 뉘앙스를 한 번쯤은 이 장면에서 좀 복선식으로 넣어주면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거죠. 검의 그 궤적이라든지 하면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화면이 트랜지션 되는 거는 아니지만 검이 같이 좀 맞춰지면서 넘어가는 거를 좀 넣어줬었죠. 약간 그런 게 이제 카멘이랑 카단이랑 뭔가 무의식 중에 전투를 시작할 때의 느낌 자체가 동작이 비슷하다. 뭐 이랬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뭐지? 뭐 이런 것도 약간. 뭐 근데 되게 그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넣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의 관계를 모르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모르는데, 아, 저들이 뭔가 쌍둥이일 거야, 이런, 이제, 실제로 막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본인들이 추측하셔서 몰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하지만 팬분들은 또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뭐 팬의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제. 물론 전부 다 저희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나름대로 또 팬의 입장에서 혹은 아니면 보는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또 해석하신 부분들을 뭔가 의도를 가지고 넣었다. 적어도 뭐 한참 뭐 지나면은 이제 뭐 저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오 저걸 정말 의미를 잘 살려서 넣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허탕을 친 건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알 수 있을 거. 에디님은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저희가 로스타크 옛날에 로스타크 의미가 로스타크 뜻이 이제 나중에 엘가시아에서 공개됐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10명도 몰랐어요, 내부에서. 그 로스타크가 왜 로스타크인지를 내부 10명도 몰랐는데 그 몰랐던 한 분이 에디님이셔가지고 막 저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같이 일한 지가 언젠데 같이 일한 지가 얼만데 지금. 로스타크 이름을 이제 내가 알게 되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까지 보안에 철저하실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숨겨야 되냐 그러면서 막 그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이제 뭐 재미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투 장면 한번 계속 볼까요 그러면 이제 격돌을 하죠 참 표정들이 없어요 그죠 친구들은. 붙고 뭐 거의 실리아는 이제 쳐다만 보죠. 아 계속 이렇게 이제 둘의 힘겨루기가 계속 되다가 이렇게
염력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큰 바위산을 날립니다. 이거를 카단이 쪼겠네요. 또 붓고 자 계속 밀리죠. 여기는 좀 요게 액션이 좀 되게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렸던 정보는 그거죠. 카단과 카멘은 거의 호각으로 뭐 누가 더 밀리는 거 없이 이제 좀 호각으로 싸워야 된다는 뭐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해주셨나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각이라는 게 세계관 최강자들의 네. 대결인 네, 네.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적인 면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좀 지다가 혹은 밀리다가 네. 그러다 다시, 그러다 다시 힘을 좀 얻어서 네. 이 상대방을 뭐 좀 더 뭐 이긴다 뭐 이런 게 되게 디폴트적인 네. 부분인데 이 둘은 그럴 수가 안 없는 돼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초반 연출한 계속 이제 같이 회의할 때도 카단이 조금 더 밀리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카멘이 조금 더 밀리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저희가 많이 나눴었던 걸로 네. 기억하고요. 약간이라도 뭐 누가 밀거나 누가 밀리고 그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카단 밀리는 거 싫어서 이제 막 사심을 네, 약간 카멘이 주인공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카단이 네. 살짝 막 근데 이제 카단이 밀리신 역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 그런 어떤 누가 우위냐를 가지고 계속 네. 이제 되게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다음 장면이 이제 사실 카멘이 이렇게 필살기를 쓰는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블랙타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블랙타임 어떤 각을 잡기 위한 약간 개연성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이런 장면을 이렇게 추구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뭔가 카멘이 이제 주문 시전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제 카단은 뭔가 바위를 부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밀려나면서 몸을 추스리는 이런 과정 동안 이제 카멘이 필살기를 시전한다. 약간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바위가 잘려지자마자 이렇게 서로 그렇죠. 네. 그 사이에서 사이로 이렇게 가는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처음에는 저 장면이 아니었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은 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폭파했던 건지 아니면 잘렸던 건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파편들이 여러 개 나와서 카단 이제 그 작은 파편들이 이제 병사들에게 이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컨셉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거였던 거. 그거를 네, 좀 맞아요. 막아주는 네. 카멘 카단이 막아주고 카단이 좀 이제 병사들을 좀 막아주는 식으로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하다가 포커싱을 아예 그냥 카단 좀, 카멘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군요. FX 쪽으로는 이제 사실은 두 절대 강자의 싸움인데 여기가 이제 있는 거라고는 거대한 뾰족한 그런 돌산으로 그렇죠. 돼 있는 돌산 쪽인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그냥 부딪히는 것 말고도 어떤 식의 효과를 줘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스케일감 네, 같은 것들을 스케일감 키울 수 있는 건 없고 저희 이제 컨셉 아트 팀에서 이제 나중에 뭐 자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스케일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카멘 카단이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제일 큰 봉오리가 어디냐?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은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고해를 잡아서 이제 던져서 걔를 부수는데 그 사이로 틈 벌어진 틈 사이로 이제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거대한 폭발이 제일 세게 아마 부딪히는 느낌이어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뭐 다시 또 이제 파편들이 막 날아가고 그렇게 이제 스케일감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그 두 개가 잘려가지고 이제 뭐 어디론가 날아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 두 개 중 하나가 전조 퀘스트 있거든요. 아. 카멘 전조 퀘스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진짜 깨알같이 하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빵 하고 이제 떨어지는데 유저분들이 그거를 지금 아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 둘이 싸우던 거에 한 덩어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지나다니다 보면은 지나다니는 와중에 이게 빵 하고 이제 박히고 아마 슬로우 그 모션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게 이제 이 덩어리가 내려오는 것들이 아마 보이긴 할 텐데 그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좀 찾아보시면은 또 전조캐랑 연결된 게 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또 이 CG 트레일러를 보는 재미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또 이제 필살기 한번 볼까요? 카멘 필살기. 네. 자, 이렇게 막 어둠의 공기, 이제 어둠의 기운이 이제 나오죠. 근데 트루트름한 빛과 같이 좀 섞여 나오는 네. 좀 장면이고. 아, 이 장면 저도 해보겠었어요. 이 장면이 크게 지면서 이제 어둠의 힘을 모아서 이거를 내리치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피살기 장면 뭔가 각 잡고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좀 이 부분들은 연출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타임. 네네. 공간을 쪼개는. 그게 이제 사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가져오신 게 한 몇 개였죠? 한 다섯 개, 네 개? 네 개 정도. 네, 되게 막 여러 타입의 필살기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들고 간 제안을 펼쳐놓고 이제 회의실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막 이제 설명드리고 네. 컨셉 잡으신 분도 이제 설명드리고 네. 하면서 어떤 안과 어떤 안을 합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즉흥적으로 아, 말씀드린 맞아요. 것도 네. 있어요. 막 이게. 미안, 시안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거랑 이걸 합치자. 합치면 네. 어떨까요? 막 이랬는데, 이제 저희 회사 분들 표정이 좀. 표정이 좋진 않아. 갑작스럽게 여기서? 막 약간 이런 눈빛도 보기는 했었는데. 일감 늘어나는 느낌이었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네, 일감 늘어나는 느낌? 네. 왠지 작업량이 많은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A안, B안, C안, D안인데 B 아니면 C가 아마 제일 작업량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두 개를 합치죠.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는 뭐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네. 조금 될 것 같다라는 그래 조금이라도 뭔가 그 자신감이랄지 네, 좀 네.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에서 뭔가 모아오는 컨셉 하나고 네. 네. 좋아해 주셨던 부분들은 딱 안들은 있었다 맞아요. 보니까 있으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그 부분 합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 컨셉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가지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다 보니까 하나라도 이제 정리는 됐으니까 가보자 뭐 이런 느낌에서는 좋아하면서 한편은 걱정하고 또 네, 약간 또. 네, 그런 그러면... 것도 있었고 또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검은 번개 처음에 컨셉 맞아. 자체가 검은 번개였거든요. 네. 검은 번개를 어떻게 표현해요? 검은 번개가 뭘까? 네. 검은 번개가 뭘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검은 번개를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계속 저희 작업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검은 번개는 이제 우리가 보던 어떤 이미지의 네거티브, 반대 장면이 되어야 검은 번개가 되고 전체가 밝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쨌든 이쪽 지금 블리타임 영역에 갔을 때는 지금 카멘의 검은 기운도 막 있고 되게 어둡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뭔가 이걸 제일 마지막에 이제 힘을 끌어모아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번개를 막 때리는데 그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블랙으로 갔을 때는 힘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그냥 일반 번개로 가되 번개의 어떤 검은색의 잔상 같은 거를 저희 작업자들이 좀 표현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식은 어떠냐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표현된 거에는 약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검은색 그림자처럼 이렇게 번개들이 잘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 네. 그림자 같은 거 표현을 검은 번개가 한 5프레임, 6프레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퍽 깨지기 전에 순간적으로 한 대여섯 프레임 네거티브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검은색으로 번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살짝 그렇게 표현은 해봤어요. 아쉬움을 좀 거기다 좀 거기다가 약간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다 검은 번개였는데 네네. 약간 맞아. 그런 부분들을 좀 뒤에 좀 저 기술 나가고 나서는 이제 아마 유저분들이 야 이거 얘랑 어떻게 싸워 이런 생각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네, 좀 이제 파괴력이 있던 스킬이다 보니까 좀 표현을 굉장히 좀 멋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여기서 이제 카단이 누구도 카단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BGM도 속도감을 올렸죠. 저희가 이게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표현을 해야 돼서 이 속도를 맞춰놓은 거지 실제 전투는 엄청나게 빠른 이것죠, 그렇죠? 실력으로 잡고 이제 이제 저희 제일 중요한 장면 펀치, 네,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이거를 여기서 네. 둘 전투가 굉장히 이제 속도를 올렸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좀 스케일 있는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건물을 몇 번 부딪혔으니 이제 카멘이 필살기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카단이 휙 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전으로 카멘을 공략을 하는데, 요 부분들도 한번 어떤 뭐 액션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좀 그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멘이 이제 투구를 쓰고, 네. 투구샷, 그러니까 POV 샷이죠. 네네네. 투구 안에서 좀 바라보는 맞아요. 시선. 처음에 그거 하려고 했죠. 처음에 그거 되게 강조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시네마틱 보시는 분들과 저희가 이제 좀 기억하는 그 초반의 연출은 또 조금 다르긴 하는데. 해보니까 좀 답답했죠. 답답함을 일부러 좀 원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카멘의 시선, 원래는 처음에 맞아요. 카멘의 시선에서 카단이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그 1인칭으로 이렇게 휙휙 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네. 하려고 했는데 못 따라가는. 못 따라가는. 근데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시선이 오히려 같이 답답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서 완전히 3인칭을 빼버렸던 네. 그 부분이 또 히스토리가 있었죠. 빼버려서 이제 맞아요. 빠른 속력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칼, 이제 슬로우 모션, 네. 네. 슬로우 모션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진짜 많이 저거 있었어요. 진짜 많이 없던 것 같아요. 한 네. 30번?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장면 이제 찍을 때 카단이 이렇게 카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이렇게 돌진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여기를 부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뒷면으로 부술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얼만큼 많이 부술지에 대해서 되게 막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내보고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뒤로 갔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네, 안 보여주는. 그래서 네. 겉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뒤로. 아, 네. 뚫렸나? 네. 라는 뭔가 궁금증을. 피한 건가 뚫린 건가 막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네, 잡았는데 사실 좀 임팩트가 저희가 좀 임팩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네. 정확하게 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좀 네, 애매한 장면. 애매하게 될 그 뒤로 우리가 카메라를 엄청나게 바꿨죠. 맞아요. 그래서 보여줄 거면 차라리 네. 임팩트 있게 확실하게 보여주자. 네. 직접 아예 다 부수자.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깼는데 이제 그 깨는 장면이 수많은 각도가 나왔잖아요. 감독님이 부서지는 걸 보여줄까에 네. 대해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렇죠. 제안 드리고 그 다음에 엄청 많았어요. 한 20개 정도 네, 카단 검 따라가는 카메라, 네, 카메라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카메라 막 진짜 맞아요. 다 모든 각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카멘 투구 깨지는 것도 측면에서 지금은 정리된 거기는 그렇죠. 하지만은 정면에서 또 깨지는 걸 보여줄지, 순간적으로 깨지는 걸 보여줄지에 대한 것도 되게 논의를 많이 했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논의를 해서 나온 최종 장면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정확하게 이제 깨지는 것들을 되게 초 슬로우 비디오로 잡으면서 이제 딱 임팩트를 이렇게 주면서 딱 풀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죠. 네. 저는 이 장면에서 좋았던 게 깨지는 부분도 물론 되게 좋았지만 카단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우리 쪽으로 하면서 우리 시청자를 바라보면서 확 달라들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서 이제 슬로우로 전환되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카단의 속도감도 굉장히 잘 표현해주면서 또 카단의 어떤 표정 그다음에 그런 디테일한 어떤 표현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잡았던 씬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격돌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장면도 같이 연결이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후폭풍이 딱 일어나면서 네. 뭔가 드라마틱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대기하면서 이렇게 부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거기에 이제 숨겨놓은 디테일이 있다. 혹시나 아. 이제 발견했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게 뭐죠? 혹시 난 다 본 것 같은데 거의 못 봤을 거예요. 많은 유저분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저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만 넣은 사람만 볼 수 있는 네. 한번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카나리 검이 이제 카멘 투구를 꿰고 난 뒤에 파편들이 막 화면 앞으로 막 되게 아름답게 뭐 난리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둘이 교차를 하는데 그 수많은 파편들이 어디로 갈 거냐 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작업자들은 떨어지긴 할 텐데 안 보일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거 보인다. 사운드를 넣게 되면은 그 분명히 보일 거다. 해서 이렇게 파편 터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잔 먼지들이 바닥에 툭툭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떨어지고 나서의 생기는 먼지까지 아마 네. 표현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파편은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모션 블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먼지들은 살짝씩 일어나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장면 한번 보세요. 여기 돌려보시면 네. 후폭풍 일어나기 전이죠. 일어나기 전이죠.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여기서 뜨고 네. 디테일하게 이것들이 다 부서졌잖아요. 자, 부서지고 저... 착! 보이시나요? 네, 보였어요. 이거 이제 뜯어보면 보이긴 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디테일이고 또 네, 나름대로 찾는 재미죠. 뭐 우리가 이제 저것들이 파편이 날아갔으니까 그걸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들을 안 보여, 뭐, 그걸 봐주시든 안 봐주시든, 디테일을 표현하는 거야말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네, 잘 하셨어요, 원장님.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알게 네. 모르게 이 영상 곳곳에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지 않을까? 많이 좀 네. 있어요. 그런 게 좀 완성도를 만든다고 네. 생각합니다. 요것도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단 쪽은 빛이 좀 네, 들어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카멘 쪽은 이제 그늘이 져 있죠. 네. 이것들도 암묵적으로는 또 이제 카멘이라는 캐릭터와 이 카단이라는 캐릭터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명암을 네. 좀 대비시켜서 좀 표현한 그런 장면이라고 또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장면 되게 그 컴포지팅 합성 쪽에서 하면서 네. 되게 좀 그런 부분을 되게 작업자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빛이고 어둡니다. 뭐 이런 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런 게 좀 많이 녹여져 있어요. 또 이 CG 전반에 걸쳐서. 또 그런 부분들까지 있다라는 좀 또 나름 미세 꿀팁이네요. 좀 미세 꿀팁 하나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어둠이 이제 드리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빛나는 장면을 이제 카단 쪽에서 좀 보여줬고요. 빛을 슬슬 이제 빛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어둠이 드리우면서 카멘이 바라트론을 소환하는. 이 바라트론 신이 이제 우리 그 카멘 전조 퀘스트 레이드, 아니, 전조 퀘스트에서도 좀 나옵니다. 근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아마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임팩트 쪽, 그러니까 네. 바라트론이 나올 때 임팩트 쪽은 인게임 쪽을 더 챙겨갔어요. 인게임 쪽을 좀 더 챙겨갔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약간 좀 캐릭터나 바라트론이라는 모델 자체에 좀 집중하게 했다면은 네, 맞습니다. 좀 스케일이나 임팩트는 오히려 그 인게임에서 전조 퀘스트에서 더 챙겨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두 개를 좀 다른 느낌 같은 장면이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나눠가지고 네. 등장 장면을 더 오래 등장 장면이나 뭐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CG는 막 뭐 산디나 뭐 니나브나 이런 걸 다 캐릭터 네. 제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캐릭터 하나에 집중하고 또 모델 하나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바라트론 씬만 보면은 이쪽이 더 차분해요. 이쪽이 좀 더 차분하게 내려오는데 이제 인게임에서는 저희가 뭐 만들어 놓은 캐릭터도 있고 막 이제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난리나게 네. 표현을 하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스케일 쪽은 인게임 쪽을 더 챙겼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하던 대로 약간 좀 차분하지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나눠가지고 같은 장면이지만 좀 다르게 좀 표현을 좀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투구가 이런 식으로 약간 나오죠. 이 뭐 입술 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대사를 칩니다. 내가 어둠의 주인이라는 대사를 치는데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주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카제로스가 부여한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카제로스가 부여한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둠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또 여전히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 완전히 받아들인 약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어둠을 이렇게 좀 소환하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본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음악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음악을 뒤에 이제 앞에 카멘의 탄생 부분들은 새로 다 곡을 쓰긴 했어요. 근데 뒤에 부분들은 일부러 작곡을 하지 않고 이제 기존에 저희 인게임에서 있던 유저분들이 흔히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그 음악들을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다 오케스트라를 다 합창까지 포함해서 오케스트라를 다 따가지고 믹싱을 마치고 부사장님한테 딱 드렸거든요. 그 딱 드렸더니 부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완전히 그 음악 하나로 CG 퀄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때 사실은 이제 뭐 어쨌든 기본 게임 인게임의 음악은 제가 들어봤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시네마틱에 맞춰가지고 이제 곡을 새로
이제 최종 아웃풋을 주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너무 그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 밀도라든지 밀도.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그림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퀄리티를 올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더빙을 해서 딱 들어보는 순간 아 이거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밀도에서 약간 그림이 좀 약간 밀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작업자들 단체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일단 글 올리자 느낌을 그래서 뭐 이 사운드에 비해서 우리 그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네네. 밀도를 더 쌓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를 좀 더 업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이렇게 올렸었죠. 그게 뭐 크게 큰 장문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뭐 장문이었나요? 이게? 약간의 뭐 한 한 5~6줄인가? 이제 늘어나나요? 3~4줄에서 5~6줄. 아무튼 그런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서 결국에는 영상이랑 BGM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그 하고 있고요. 그 음악적인 어떤 그 사운드가 주는 무게감이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는. 아, 나름대로 또 음악에 또 영상하고 또 밸런스라는 게 있으니까 밀리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런 거라기보다 네. 전체적인 조화에 대한 조화에 거죠. 대한 네. 부분들 조금 더 밀도를 네. 맞춰 올린다에 네. 네. 대한 부분. 우리가 그러면은 BGM을 한 두 달만 일찍 들었으면 그렇죠. 그때 기점으로 뭔가 네. 퀄리티가 상승됐다는 거 하면 빨리 올라갔었으니 샘플 음악으로 좀 오래 좀 했었으니까 네. 네. 샘플로 돌리다가 이제 저희가 다 떠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유저분들이 이제 뭐 카단 테마가 나올 때 아니면 카멘 테마가 나올 때 이제 익숙한 음악들이 나오다 보면은 그게 뭔지 다 알거든요 이제는 네, 저희 그렇죠. 이제 유저분들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의 베이스가 굉장히 강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음악을 오히려 작곡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음악보다 더 임팩트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풀 오케이를 뜨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새롭게 뜨니까 카단 테마도 좀 등장신이 뭐 길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짧게 끊어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메들리로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름 또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콜업도 또 해시켜드리는 그런 좀 부가적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악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같이 잘 또 이 밀도를 잘 맞춰가면서 또 콜업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장면이 좀 남아있는데, 아까 전에 그 포즈, 막 여기서 이제 어둠의 기운이 막 화면으로 쫙 모멘텀을 가지고. 맞아요. 날아온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저희 이제 총 CG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 마무리 장면이 항상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어쨌든 마무리될 때 어떤 그 어둠의 이펙트 자체가 화면으로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온다는 느낌이나 뭐, 대사를 치고 난 뒤에 어떤 타이밍 뭐 네. 이런 거에서 미묘하게 되게 약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희 이제 FX 쪽 팀에서도 이게 한 번에 다 밀려드는 게 아니라 뭐 몇 번을 치면서 카멘을 그렇죠. 가리면서 네. 카멘이 보이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고 앞쪽으로 확 치는 어떤 그런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이제 쫙 들어와가지고 이제 게임 이제 CG를 이제 마무리를 딱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는 블랙아웃이 되면서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 뒤의 이야기는 이제 유저분들이 쓰시는 거죠. 사실은 카멘의 엄청난 어둠의 기운이 들이닥쳤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카멘 레이드가 이제 지금도 아마 유저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네. 그 격도를 의미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 어둠 또 이 카멘의 어떤 힘이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저희가 이제 이 CG를 좀 닫았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가 이 코멘터리 영상 한번 쭉 그 CG를 좀 살펴보면서 이 자이언트 스텝 이 우리 같이 했던 네. 멤버들하고 같이 에디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뭐 좀 그 추가적인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일 게이츠는 이제 두 번째 CG 시네마틱 영상이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기존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랑 이번 프로젝트가 달랐던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이 했었지만 사실 제일 크게 달랐던 점이 저희 이제 뭐 감독님이랑 그리고 스마게 여러 뭐 감독님이랑 본부장님이랑 다 굉장히 많이 만나서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거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컨펌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꽤 많이 이제 저희가 가서 회의를 하고 정말 많이 만났죠, 저희.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방향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또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 요 포인트를 가지고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른 프로젝트랑 굉장히 틀렸던 부분이고 또 사실은 이런 그 캐릭터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네매틱을 하기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네매틱을 몇 번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뭐 경험이었고 작업자들도 굉장히 예, 재밌게 작업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도 이제 이 코멘토리를 이제 찍을 계획이 좀 없었죠, 원래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정말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만 뭔가 영상을 뽑는다라는 게 정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 아니라 정말 유저분들이 기다리는 유저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게임에선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유저분들에게 팬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야기적인 것만 담아가지고 뭔가 CG를 만든다라는 게 정말 좀 쉽지는 않은 결정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또 그 유저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더 해야 되나 나중에 어떻게 뭐 의향 있으세요? 두 분은? 언제든지 언제든지인가요? 네, 불러주시면 네. 네. 저는 굉장히 어쨌든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첫 미팅 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팬들을 위한 선물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게 시네매틱을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저 입장에서는 특이했던 예. 특이한가요? 아니 그런 경우가 없었다 네. 보니까 아마 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최종 이제 그 쇼케이스 통해서 팬분들 좋아하시고 온 거 보니까 네, 너무 아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알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모든 일을 효율만 가지고 또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또 이런 팬 서비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아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낭비가 없는, 낭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혼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낭비는 저희가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또 저희도 저는 또 함께 또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또 뭐 저희가 또 이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또 한국 기술치고는 아니면은 뭐 이제 한국에서 만든 것 치고는 되게 잘했네. 이런 게 앞에 한국에서는 이런 수식어를 뭐 달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에 나가서도 그런 수식어 없이도 좋은 퀄리티의 어떤 영상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팬 유저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으면 언젠가 저희들도 혹은 또 자이언트 스텝도 유저분들이 정말 아 글로벌하게도 이분들이 시네마틱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또 저희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첫발 내디딘 거지만 언제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함께 또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팬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우리 국내 어떤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또 정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 또 한번 마저 왔으니까 재미난 일들을 해볼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두 분 때 뭐 여기까지 또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비하들을 얘기를 해보셨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좀 어떠셨나요? 이야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은 이 시네마틱을 가지고서 이렇게 코멘터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진짜 유저분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비하인드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진짜 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스마일게이트와 함께 이렇게 좋은 영상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사장님.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저희 작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업 프로젝트를 한 게 굉장히 큰 선물, 저희들한테도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뭐 작업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거대한 발걸음이긴 한데 저희 회사를 만들 때도 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가긴 하겠지만 네. 한번 걸을 때 굉장히 큰 걸음을 내딛자 뭐 저희 대표들이랑 저희 그 회사를 창업했던 멤버들도 그런 정신들 가지고 이제 계속 뭐 작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스마일 게이트랑 이 로아라는 로스타크라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작업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마저도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예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그 회사의 이름처럼 꼭 자이언트 스텝을 네. 네. 밟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꼭 저희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게임, 뭐 다른 컨텐츠 혹은 다른 영화 이런 데서도 좀 한국 기술로 좀 세계적인 그런 퀄리티 어떤 시네마틱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뭐 카멘도 준비도 그렇고 네. 인게임에서 이제 작업을 하신 분들 인력을 뺄 수가 거의 없어서 AD님이 이제 좀 요 작업을 할 때 많이 이제 인벌브 돼서 들어오셨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좀 그 AD님도 좀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일단 굉장히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저들이 저희를 많이 아껴주시고 맞아요. 또 사랑해주시고 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힘을 받아서 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대에 이제 부응할 수 있게 앞으로도 또 멋있는 작업들 또 많이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AD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CG 트레일러를 일단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이 정도로 이제 반응을 예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팬분들은 좋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 정도로 했었는데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컨텐츠로 로스트아크의 많은 이제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로스트아크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